호산고 식도염에 대한 국내 역학 연구는 아직 없는 실정입니다. 미국 자료를 참고하면 발생률은 10만 명당 5명, 유병률은 29.5명 정도인데요. 백인에게 더 흔하며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더 잘 발생한다고 알려졌으며 소아 청소년기에 국한된 질환으로 여겨졌지만 최근 성인에서도 점차 보고가 늘고 있습니다. 호산구 식도염은 식도벽이 백혈구의 일종인 호산구로 채워지면서 나타나는 염증성 장애입니다. 다른 장기의 이상 없이 식도에만 염증이 국한되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식도의 기능 이상이 초래되어 삼킴 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건강한 사람의 백혈구 내에서 호산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5% 정도입니다. 호산구가 증가했다는 기준은 정상 범위의 3배 이상으로 증가했을 때인데요. 호산구 증가의 가장 많은 원인은 알레르기입니다. 기관지 천식이나 아토피성 피부염 등의 알레르기 질환에서 호산구가 증가하며 기생충에 감염된 경우에도 증가합니다. 호산구는 백혈구의 한 종류로 기생충 감염이나 알레르기 질환 시에 증가하여 사이토카인 등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염증 단계의 활성화에 관여합니다. 기생충 감염 시 증가되는 호산구는 기생충에 손상을 주어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알레르기 질환에서는 호산구의 활성화에 따른 염증의 증가로 여러 증상을 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조직의 기능 부정과 손상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최근 미국의 한 대학 연구팀에서 염증성 장질환 환아에서 호산구 식도염 유병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질병 코드를 사용해 염증성 장질환 환아 중 호산구 식도염을 동반한 이들을 확인한 결과 유병률이 1.5%로 조사됐는데요. 이는 미국 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서 호산구 식도염 유병률이 1,000명당 0.5에서 1명으로 보고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높은 수치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소아 청소년기에 국한된 질환으로 여겨졌으나 최근에는 성인에서도 발생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명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알레르기와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산구 식도염이 진단된 환자의 절반 이상에서 아토피 피부염, 음식 알레르기 또는 천식이 동반되는데 소아에서 더 자주 동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호산구 식도염의 증상은 사람마다 다르며 연령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간혹 호산구 식도염 환자 중에서 식도 음식 막힘으로 인해 응급실에 급히 내원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증상은 장기간 식도의 염증이 지속하면서 식도가 좁아지게 돼 발생하게 됩니다. 영유아에서는 증상을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 먹지 못하고 토하거나 성장 장애를 보입니다. 소아에서는 구토, 복통, 역류 증상이 주로 나타나고 청소년과 성인에서는 삼킴 곤란, 흉통,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호산구 식도염은 만성 염증 질환이기 때문에 증상이 일시적으로 좋아졌다가 재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식도의 염증이 제대로 치료되지 않고 장기화되면 식도에 협착이 생길 수 있고 이 경우 식도 내 음식 막힘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호산구 식도염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내시경 검사 및 조직 채취, 때로는 바륨 삼킴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는데요. 먼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에서 다른 알레르기 질환이 있고 고형 음식물을 삼키기 어려운 모든 연령의 사람들에서 호산구 식도염 진단을 의심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치료로 사라지지 않는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있는 사람들에서 진단이 의심되는데요. 이 장애를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는 내시경 검사로 식도를 확인하며 떼낸 검체를 조직을 분석하게 됩니다. 더불어 바륨 삼킴 검사를 수행하기도 하는데요. 이 검사는 환자가 액체 바륨을 삼킨 후 방사선을 통해 이상이 있는 부위를 확인하게 됩니다. 치료 방법에는 발병 원인이 되는 음식을 제한하는 음식 제한요법과 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일부 환자에서는 역류성 식도염 환자에서 흔히 사용되는 양성자 펌프 억제제 투약만으로 호산구 식도염이 회복되기도 합니다.
호상구 염증의 호전에는 스테로이드 치료가 효과적인데 특히 식도에 바로 작용할 수 있는 국소 스테로이드 치료가 부작용 대비 효과가 좋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식도 협착이 진행된 환자에서는 내시경적 확장술이 시행되기도 합니다. 호산구 식도염 환자는 식단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증상을 유발하는 음식은 일반적으로 식단에서 제거되며 특히 삼키는 데 문제를 일으키거나 막힐 수 있는 음식은 제한됩니다. 식이요법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음식 시험을 통해 식이요법의 음식을 다시 추가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어떤 음식이 반응을 일으키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호산구 식도염은 음식 알레르기 항원과의 연관성이 높고 식이요법이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알레르기 검사를 통해 유발 음식을 확인하여 제한하는 방법과 우유, 계란, 밀, 콩, 땅콩, 생선, 조개 등의 6개의 주요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제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외에 아미노산만으로 구성된 영양식만을 공급하는 방법도 있는데 환자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해야겠습니다. 호산구 식도염 진단 후 보통 1에서 3개월마다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 횟수는 질병의 정도에 따라 다른데요. 치료 계획에 따라 후속 방문은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기검진 시 치료가 얼마의 효과를 보이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증상과 약물에 대한 반응을 세심히 적어 의료진에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호산구 식도염은 아직까지 명확한 발병 기전이 밝혀지지는 못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본인이 음식 알레르기가 있다면 이를 피하는 것 외에 뚜렷한 예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의심되는 증상이 있을 때에는 적절한 검사를 통해 빠르게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호산구 식도염을 유발하는 음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라지나요? 예, 맞습니다. 소아의 경우 소화 기능이 강화되고 해당 식품에 대한 면역 체계가 변화하면서 알레르기에서 벗어나기도 합니다. 또한 호산구 식도염 발생의 원인이 음식이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음식에 의한 영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과의 연관성이 확인된 경우라면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임의로 해당 음식을 섭취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 후 결정해야겠습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호산구 식도염을 치료하지 않으면 식도가 좁아지게 되나요? 아닙니다. 식도의 염증 정도에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모든 환자에서 식도 협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장기간 염증이 지속된다면 협착, 천공 등의 심각한 합병증이 동반될 가능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호산구 식도염은 지난 10년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모든 연령에서 나타날 수 있으나 성인보다 주로 소아에게 흔히 발생하는 만큼 아이의 이상 증상을 부모는 세심히 살펴야겠습니다. 만약 아이가 삼킴 거부 증상을 보인다면 자칫 성장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즉시 치료를 위해 병원에 방문해야 합니다. 호산구 식도염은 아직 국내 유병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국외에서는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여러 환경의 서구화로 인해 앞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킴 곤란 증상이 있거나 역류 증상이 지속된다면 내시경 검사를 통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